지금 신호가 직좌 동시 신호네요. 블박차 정상대로 갈 겁니다. 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자, 블박차는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들어가죠? 정상적으로 가는데 저쪽에서 유턴한 차가 있네요. 나 피해서 옆으로 갑니다. 이거 장례식장으로 가네? 장례식장으로? 만약에 블박차가 덤프트럭이었으면 저 진짜 장례식장 갈 뻔했어요. 이야, 거기 장례식장 있네. 풀박차는요, 정상적으로 가는 거죠. 상대 차는 보니까, 아하, 여기 상시유통구역이네요. 딱 보니까. 예. 요 동그라미 둘 중에 하나는 유턴이겠죠? 응? 가만 있어봐. 맞나? 상대가 신호 위반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유턴, 상시 유턴인 것 같은데요. 쭉 가면서 저 차가 돌고요. 그래서 요차 돌고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나 그냥 저차 이렇게 가니까 이거 안 보여요? 아직 안 보여요? 요차 이렇게 가니까 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요 차는 뒤에 오던 차는 유턴하는 게 아니라 요 차가 커버링 해주니까 요때 좌회전합니다. 전 유턴이 아니죠. 요 좌회전! 이번 사고. 제가 이게 상대는 신호 위반 아닌 상시 유턴인가요? 여쭤봤는데, 아, 상시 유턴 맞대요. 네, 상대 상시 유턴입니까? 상시 유턴 맞답니다. 상시 유턴 아무 때나 돌수 있죠. 어떤 신호에도. 그러나 무턱대고 아무 때는 아니죠. 항상 맞은편 차가 안올때 돌아야 된다고 그렇게 열심히 설명드렸는데도 오늘 출근길에 직진 신호를 받고 직진하고 있는데, 아, 유턴 차선에서 좌회전했습니다. 유턴이 아니라 좌회전했어요. 상시 유턴은 유턴하라는 건데, 저건 실제로 좌회전이죠. 야,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거 유턴이 아닌 좌회전이니까, 그러니까 저거 신호 위반 내 중앙선 침범이다라고 처리해야 될까요? 아니면 유턴하면서 은근슬쩍 빠진 거니까 그냥 신호 위반도 중앙선 침범 아니라고 그럴까요? 예, 그건 나중 문제고요. 여기서 과실만 따지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유턴한 차량 바로 뒤에 오는 거그 흰색 차안 보였어요. 근데 상대는 자기가 피해자래요. 내가 상시 유턴에 돌고 있는데 왜날 때려? 그러면서요. 아, 보험사에서는 상대가 계속 피해자라 하니까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너무합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유턴차 100% 잘못이다. 유턴차가 더 잘못이다.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 투표. 여러분들 의견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은 84%가 유턴차 100% 잘못. 블박차도 조금 잘못 있다는 의견이 16%나 있습니다. 블박차가 뭘 잘못됐을까요? 블박차 내신에 가는데 상시 유턴에 들어오는 차, 아, 그 차가 옆으로 피해 가잖아요. 여기서요. 자, 요건 봤어요. 보고, 자, 각도가 완전히 이제 이쪽으로 가요. 각도 완전히. 그건 나 비어있는 대로 가는 거죠. 이 차가 들어오고 이 차랑 부딪혔다 그러면 아유, 저 차, 뻔히 보고 좀더 조심했어야지. 근데 그 뒤에서 저렇게 유턴, 아, 이건 안 보이죠, 여기서요. 아, 여기서 요차 부딪혔을 때좀더 조심해서 갔어야 된다? 속도를 더 줄였어야 된다? 저렇게 저 뒤에서 뒤에 줄줄이 유턴 안 하고 저렇게 새치기 유턴한 차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조심했어야 된다? 그런 판사 만나면 블박차한테 한20% 있다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아, 이 차이가 심하죠. 이러 안 되죠. 예. 저는 100대 빵이 옳다는 의견입니다. 저거요. 아, 상대가 인정을 안 한다? 네. 혹시 경찰에서도 상시 유턴이니까 신호 위반도 아니고 중앙선 침범도 아니에요? 네. 그런데 블박차가 앞에서 유턴한 차를 보고 좀 조심했어야죠? 그래서 블박차를 가해 차량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찰관도 계실까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여러분들의 100%는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오히려 경찰에 접수를 하게 되면 상대 차가 유턴이 아닌 좌회전이다. 그러니까 너 중앙선 침범이다. 저 차가 좌회전한 거 아니냐? 유턴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상대 차를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해달라라고 한번 강력하게 요청해 보십시오. 경찰에서 아유 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거나 아유 저거 중앙선 침범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경찰에 접수하게 되면 강하게 유턴이 아니다. 유턴했으면 저 사고 안 났죠. 유턴했으면 여기가 몇번몇 차로 돌아왔어요. 저 차가 앞에 차 여기 요 차가요. 몇 번째 차로까지 가는지 보겠습니다. 세개 차로 충분히 돌잖아요. 두개 차로 나는 4차로 피해가요. 그렇지 유턴했으면 사고 안 나죠. 이 차가 유턴했으면 사고 안 나죠. 상시 유턴인지 불법 좌회전인지 예 그거는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비율은 100대 빵이어야 옳겠습니다.